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한국 증시가 뜨겁습니다. 오늘 2602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연중 최고치인데요. 삼성전자만 4.33% 무려 2,800원이나 오르면서 이제 67,500원, 7만원 고지가 코앞입니다. 금년들은 미국 나스닥과 중국 심천종합지수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코스닥 약 30%, 코스피 약 16% 정도입니다. 과연 자금의 국내 증시 랠리 그만한 이유와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시장 전망함에 있어서 국제정세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1, 2부를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 계신 최양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의 경제정책, 국내에 미칠 영향은? 네, 뭐 일단 바이든의 경제정책 한번 살펴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현대통화 이론, MMT, 이것이 빚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요즘 계속 뭐 점심 사시느라고 정신 없으시겠습니다. 11일째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제 11일째. 뭐, 예, 한 30, 한 10일만 더 사면은 제가 이제 부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뭐, 확정을 못 시키네요, 미국도. 그죠? 이제 뭐, 피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빨리 이게 확정이 돼야 뭐 좀 안정적이 될 텐데. 아, 근데 미국 대선 전국이. 네. 이 뭐 국내 언론들 뭐 미국 주류 언론을 갖다 그대로 카피하다시피 보도하는 국내 언론만 봐서는 제대로 살필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또 SNS에서는 미국도 뭐 우리 국내에도 이렇게 열성적인 유튜브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속사를 갖다 좀 볼 수 있는데 박사님 그래도 좀 미국 대선 전국 잘하면 네. 제가 봐서는 나중에 묶고 따블로 박사님이 얻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대선 불복에 관한 것들은 일단 분기점을 넘고 있다고 보입니다. 11월 23일 날 펜실베니아가 인증을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23일이면 오늘인데요. 예, 오늘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하면 이제 이제 내일 아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도 23일 날이면 인증이 끝납니다. 근데 펜실베니아 잘 아시겠죠.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데인데 네. 거기가 인증이 확정되면 결국은 이제 분기점으로 이제 돌아서서 일단은 이제 유력 당선 유력에서 당선 확정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투표가 다 끝나려면요. 12월 1일 위스콘신까지 끝나야지만 지금 끝나는 겁니다. 네. 예, 12월 8일 날 세이프 하버 데이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것이 12월 14일 날 이제 선거인단 선거가 있는 부분들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는 계속 지금 투표 인증을 이제 연기하는 부분들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44건의 지금 불복 또는 재검표 소송을 냈는데 벌써 30개가 기각이 됐습니다. 패소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지금 제일 중요한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또 헌법재판소에 이 뭐 위헌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정리가 되는 부분.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측에서 지금 뭐 유력하게 나오는 거는 아, 그래. 뭐 그러면 뭐 우리가 오늘만 살 거 아니니까 그럼 2024년 재출마를 지금 모토로 해서 다시 한번 판을 짜자. 이것이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또 박사님까지 그렇게 보시면은 야, 국내에서 가장 그래도 트럼프 진영에 좀 그거하다고 저는 뭐 박사님 그렇게 저는 판단해 왔었는데 약간은 좀 아니, 큰 흐름을 큰 흐름 예, 물어봤으니까 큰 흐름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지금 보니까 네. 저 글쎄요 이 진짜 진정한 어떤 그 목표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의 어떤 법률팀에서 계속 하는 얘기들은 기자회견 같은 걸 보자면은 이게 단순히 그게 뭐 주 차원에서의 인증 이런 문제보다도 경합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정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 하는 네. 거니까 좀 길어질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그리고 지금 뭐 상원이 아직 결판이 안 났죠. 그렇죠. 조지아의 이제 두석이 1월달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사실 이런 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조지아의 두석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더욱 뭐 트럼프 진영에서 불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수록 조지아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두석을 뺏길 수가 있으면 뭐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블루웨이브가 형성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두석이 되면 50대 50으로 동률이 됩니다만은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공화당의 뭐 당 중역들은 이제 이 조지아는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라도 상원이라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뭐를 도모하더라도 도모할 수 있으니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측 캠프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아직도 거기는 뭐 분기탱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개의 소송을 냈고 30개가 기각이 되고 패소가 됐는데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면은 그렇게 되면 연방 대법원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항소, 예. 항고 뭐 이래가 상고 예. 해가지고. 네. 뭐 그러면은 기각이 되면은 아예 거기를 최소 6번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까먹는 게 아니라 아예 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갖고 가겠다. 그래서 뭐 패소한 것 자체가 지금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뭐 캠프 내의 큰 물줄기인데 뭐 종합을 하자면 일단 2023년도 재출마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발한 활동 그리고 제일 지금 눈에 띄는 것은 미디어 회사를 차리겠다. 그래서 요번에 자기의 패인 중에 하나가 미디어의 그런 어떤 페이크 뉴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대 미디어 그룹을 만들겠다. 요거 세 가지는 뭐 불변하는 그런 큰 줄기로 지금 흐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뭐 결국 뭐 반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네. 제가 보기엔 이건 좀 길게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경제와 금융시장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 그닥 그렇게 열심히 유세도 안 했습니다. 선거 전에 그렇죠. 유세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은 다들 마스크 끼고 차 타고 뭐 한 20, 30대 와 있나? 사람 다 합해봐야 50명도 안 되는 그런 정도였고 맨날 뭐 그냥 트럼프 싫지 그러면 나 찍어 이 얘기 말고 특별히 뭘 하겠다는 걸 못 들어가지고 못 들었죠.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원회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바이든의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인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장관으로 쓰고 누구를 측근의 인사로 쓰느냐. 일단 비서실장은 났죠. 론 클레인이 이제 나와 있고 이제 드디어 국무장관을 지명을 했어요. 네, 뭐 그런 블링큰으로 보도를 이제, 봤습니다. 예, 블링큰은 이제 외교 상원 위원장 할 때 자기가 보좌관으로 갔었고 국무부의 부장관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국무장관으로 갔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경제하는 사람은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게 재무장관 아닙니까? 네. 재무장관에는 제넷 옐런이 지금 뭐 이상하게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엘리자베스 워렌이 좀 급 좌파입니다만은 거기가 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뒀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제넷 옐런 쪽으로 좀 돌고 있는 걸 봐서는 일단은 굉장히 중도의 모습을 갖추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진보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면 일단 누구부터 시켜야 되냐면 노동부 장관의 버니 샌더스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막으면서 가고 있고요. 지금 공약도 지금 뭐 증세하는 부분도 2년 후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부양책 부분도 좀 더 많이 가는 부분 등등의 굉장히 중도 실용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서 사실 뭐 현지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 때와 지금하고 바뀔 게 뭐냐 그러면 62% 정도가 바뀔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고요.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16% 정도가 좀 더 악화될 건데 뭐 그것도 뭐 참을만 하고 그런데 사람 나오는 거 봐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다.
어차피 이제 내년도는 기저효과 때문에 경기가 턴어라운드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인선이 나오는데 인선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26일 날 지금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인선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뚜렷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뭐가 잡히는 게 본인도 생각이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후보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하나고 트럼프 대 반 트럼프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또 지금 인수위원회조차도 지금 꾸미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뭐 구체화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간 스케줄을 갖고냐가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이제 봐야 되고요. 아직까지 GSA 우리나라 말하면 조달청이죠. 제너럴 서비스 에이전트가 아직 뭐 당선 확정을 안 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 결국 이 인선의 방향인데 지금 뭐 제넷 옐런 재무가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많이 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안보 보좌관에는 CIA 부국장을 했던 여성분이 갈 것 같고 특히 이제 해리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여성의 그런 조각에 도움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띌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앞으로 바이든의 초기 바이든 내각의 이 정책 방향성은 뭐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거라니요? 아니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지금 뭐 이 기업인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예. 악화될 확률은 사실 더 높습니다. 왜냐면 왜 그렇죠? 트럼프는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했잖아요. 네. 거기다 환경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관세를 통한 그런 중국 때리기였는데 이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환경, 기후, 인권, 노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갔을 때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미난 건요. 어저께 APEC 회의했잖아요. 네. APEC 정상에 대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재미난 얘기를 시진핑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CPTPP에 가입하겠다고 어저께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지금 RCEP하고 CPTPP하고 지금 우리가 부딪힐 줄 알았는데 네. 시진핑 우리 들어갈게요. 거기 들어가서 같이 좀 잘해봅시다. 이래놓으니 지금 또 그 기류도 알 수가 없는 지금 분위기가 됐고요. 사실 RCEP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조세에 관한 협정이고요. CPTPP는 조금 더 강도가 높고 특히 그 관세 이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저께 참 의외로 그거는 받아들였습니다. 시진핑이 오케이 CPTPP 우리도 가입할래. 그러니까 우리 숙제는 좀 사실 조금 이제 안심을 놔도 돼요.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뭐 이런데 사실 이제 줄타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줄타기 안 해도 RCEP은 우리가 사인을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 뭐 두 개 다 들라고 했고요. 네, 네. 사실 이제 두 개 다 지금 벌써 들어 있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등등 여섯 개국이 지금 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놓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저께 참 의외의 재미있는 발언이 어저께 APEC 정상회담에서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혹시 박사님 미국 증시 흐름 좀 관찰하셨습니까? 네, 뭐 계속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니 선거 전에는 10월 달에는 무슨 뭐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은 증시에는 안 좋을 거야. 뭐 세금도 올릴 거고 규제도 강화될 거고 해서 그렇죠. 좀 빠지다가 선거 딱 전후해갖고는 팡팡팡 날아가다가 그렇죠. 조금 힘 딸린다 싶으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 백신 쳐줬죠. 괜찮은 거 나왔어요 하면서 네.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고재료 이후로는 뭐 팔로스루가 좀 약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네.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요? 네. 비트코인 지금 2만 불이 지금 고지를 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비트코인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위험 자산으로 지금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뭐 변동폭도 크고 2017년도에 보시면은 뭐 그때도 2만 불 목전까지 갔다가 뭐 한 달 새 50%가 빠지는 그런 급등 급락을 이제 우리가 경험했는데 지금 거기가 2만 불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2만 불 가려고 하고 있죠. 예, 가려고 하고 있는 네. 부분들이 그러면 자, 금은 어디 갔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금이 안전자산으로 지금 해칭을 해줘야 되는데 해칭을 못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금리는 2024년이 돼야지만 올라가는 부분. 제일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문제. 그러면 결국은 증시에서도 두려움이 이제 오기 시작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렇다면 이것을 해칭을 해줘야 나를 내 자산을 보호해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눈길이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올해 잘 나왔는데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올라가 놓으니까. 근데 뭐 우리 비트코인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117% 올랐단 말이죠. 네. 뭐 어마무시한 한 달 사이에 40몇%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이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에서의 이 뭐 큰 흐름은 내 자산을 보호해 줄 것은 무엇이냐?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아니면 현찰이냐? 등등을 지금 굉장히 무겁게 자기네들 포트폴리오에 지금 짜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증시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구성을 하는 게 39%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뭐 62조에 지금 뭐 예탁금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대기 자금을 지금 빼고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 그럼 지금 1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변동장에 대비하는 부분들. 나의 자산을 보호해 줄 것은 무엇이냐? 즉 그 뭐 굉장히 중심에는 일단 뭐 금리가 있을 거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최근에 며칠 빠졌잖아요. 빠진 거는 문우신 장관이 뭐 연말까지 이제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 대출 프로그램. 예. 네. 예. 그게 이제 컸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 내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큰 화두고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을 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 비트코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는 지난주에 좀 화제를 몰고 왔던 소프트뱅크 손정유 회장이 네. 나는 뭐 다 이거 저거 자산 매각해서 지금 우리 돈으로 한 90조 원 가까이 현금 보유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흐름인 그 예. 취지를 뭐로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굉장히 변동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욱더 변동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1월 21일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를 보고서 가도 된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미국도 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밸류에이션만 갖고서 올라갈 수 있는 장은 이제 끝났다 이거죠. 네.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마땅한 정책적인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기로에서 지금 돈을 다 빼서 딱 지금 현찰을 갖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눈에 띄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은행주 같은 거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한 줄기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내 자산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이것이 지금 미국 증시에는 굉장히 큰 화두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냥 장이 잘 가고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회자되지 않고 관심들도 없고 뭐 다루는 시황도 없습니다만 여전히 이 부채 빚의 문제는 그렇죠. 계속 우리를 갖다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한 잔 먹고 좋을 때 이렇게 해야 좋다 하다가 조금 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만만찮은 문제거든요. 아, 내년도 빚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디 글로벌리 말씀하십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짐 로저스가 이거 네. 5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2020년, 21년에는 진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텐데. 몇 년도예요? 21년? 예, 20년, 21년 뭐 그 당시에 얘기가. 근데 이것은
발생 원인은 부채다. 부채다. 특히 국가 부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내년도 보시면 아 내년도에 축년이에요. 축년 무슨 말? 예? 아니 우리 아시죠? 1997년도 네. 정축년, 2009년 기축년, 내년 신축년. 소해해다. 소해해에는 항상 금융위기가 왔어요. 지난 20년간. 아니 이게 굉장히 그리 10년 주기가 아니고 12년 주기네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10년 또는 12년 주기죠. 잘 보시면 그러면 이게 경제학 그 이론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내년에 축년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어.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국가 부채들 많아지고 지금 뭐 국가별로 양적 완화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 큰일 난 상황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화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인플레이션 적지만 우리는 뭐라고 있냐면 환율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과연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뭐 등등의 지금 퀘스천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뭐 이런 사주팔자 이 음양오행에서 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부채발 경제위기 굉장히 지금 심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부채발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일본이라는 거죠. 248%. 그래서 그게 뭐 한두 해 한두 해인데 내년에 이제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유 뭐 한 20년 동안 안 터졌는데 왜 내년에 터지겠습니까 그게? 축년이니까. 그래서 내 뭐 항상 지금 로저스가 뭐 자기의 이제 뭐 어떤 직관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흘러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부채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 돌아온다면. 세계 경제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예 항상 문제된대요. 예.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 유명한 뭐 요즘 들어서 유명해진 MMT 현대통화이론 그게 그러면 이제 마침내 예. 예전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방귀 잦으면 똥 싼다고 이게 이제는 그렇게 변죽을 울렸으면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펑펑 찍어내서 어떻게 해결될까요? 찬성론자세요? 반대론자세요? 저는 이걸... 반대론자입니다. 아, 그럼 제가 그럼 좀 질러도 되겠네, 오늘. 근데 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MNT를 이제 뭐 주장하던 사람 중에 이제 하나가 뉴욕 주립대학 출신인데, 스테페니 켈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네. 여기가, 예. 아, 바이든 캠프 안에 들어가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들으셨죠? 예. 그래서, 화폐라는 게 뭐냐면 화폐는 뭐 이 뭐 생산물과 그러니까 뭐 통제력을 갖고 생산물과 서비스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든 증서일 뿐이다. 옛날 선사 시대 그냥 조개 껍데기. 그렇지 조개 껍데기 주워 와서 돈 했듯이 그냥 네, 갖고 와서 주면 뭐 나눠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많이 나눠주면은 그냥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된다가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 지출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 없어요. 정부 지출은 세금보다 먼저 선행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네. 해준 다음에 다 걷어들이면 됩니다. 중앙은행들이 일단 뭐 네. 돈 찍어서 이렇게 그거 해야 하고. 네. 단기적 균형 압박 이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MNT의 MMT인데 네. MNT의 지금 뭐 굉장히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도구일 뿐. 일단 쓰고 뭐 돈 많은 거 싹 걷어들이면 되고. 그럼 네. 지난 수백 년 동안 경제학 자들과 그 사람들의 어떤 논문이나 저서 이론을 가지고 공부해온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제 다 집으로 가야죠. 집에 가야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집에 가는데 박사님도 공부하셨잖아요. MNT라는 건 뭐 듣도 보도 못한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미국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미국은 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기축통화니까 찍어내고 돌리고 다시 걷어들이고 이 과정을 가지만 같은 조개 껍데기라도 미국 껍데기는 껍데기는 도는데 아니 그거로 미국을 화폐라 치면은 전체 통용되는 화폐라 우리나라에서 MMT를 쓰면요 우리나라는 뭔지 알아요? 지역 사랑 상품권이에요 그거는 네.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다른 이런 금리나 통화량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통화의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뭐 바로 지역 상품권 갖고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반대론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MMT 이론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은 없답니다.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일본을 보세요. 일본을 보세요. 이게, 예. 근데 일본은 생산성이 안 올라가서 저렇게 뭐 예. 안 되는 거지. MMT 저는 공짜 점심이라고 봅니다. 이 가시가 이만한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사실 그다음에 우리가 봐서 정부 화폐 막 발행해서 국가 부도 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예. 아르헨티나, 예. 뭐 그리스. 예. 아니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이걸 밀어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우리 봤잖아요. 통화량은 항상 시차를 위험한데 미국 괜찮다면서요. 미국에서는 돌리니까 돌리는데 우리같이 지역 상품권으로 돌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근데 통화량이 늘면은 시차를 두고 항상 인플레이션은 왔죠. 예. 근데 그것이 몇 나라 안 온 나라가 있다고 그거를 몇 나라도 아니고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일본 나라. 예. 일본.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를 어떻게든지 나오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몇 가지 뭐 이유를 대면요. MMT가 과연 우리 지금 현재에 맞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이건 안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MMT를 이렇게 뭐 스테페니 켈런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환율로 우리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수출하는데 수출 경쟁력이 뭐 툭툭 떨어집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사실 기축통화의 지위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배팅을 하고 있다. 저는 MMT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잠시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박사님께서는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면은 트럼프 집권 4년보다는 세상 좋아진다. 이런 MMT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빼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바이든이 그래도 진보적인 사람을 쓰려는 민주당의 내부 얘기들을 굉장히 주저앉히고 있어요. 그래도 8년 동안 부통령을 해서 그런 행정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초기에 소위 말하는 인선 문제로 막 회자되는 그런 걱정들이 없도록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래도 중도를 지금 갈라 그러는데 지금 그러나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이라는 게 자기의 뭐 비전 하우스 아닙니까? 그러려면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중산층은.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재정을 통한 소득 불균형 해소, 그다음에 이제 뭐 거대 투자들이 들어가야죠. 기후 환경 이랬을 때 어떻게든지 여파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올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 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이 끌어주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못 쓰 이 지금 이 이 어려움을 지금 못 견디고 못 돌파하는 나라인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 거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 2분기에는 수출이 정점을 꼭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3천 갑니다. 2,800 가고 3천 가는데 지금 그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달러의 약세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내년 2분기쯤에는 짐으로 부메랑으로 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는 이거 반대세하고 나오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 역할은 누가 해줄 것이냐? 예. 제롬 파월이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러네요. 박사님하고 이렇게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가정하여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모든 게 현재로서는 가정이고요. 뭐 MMT도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도 가봐야 되는 것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네, 한 가지 자, 미국은 조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반면 지금 우리는 막 뜨겁습니다. 이 부분 한번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00만 원 상금
키움증권 해외주식 상시 실전투자대회에 도전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